충남도가 도내 유원지를 방문해 물놀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상안전관리위원들을 격려했습니다. 이번 점검은 휴가철 폭염이 지속해 물놀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으며, 현장에서 인명구조함과 안전표지판 등 설치 현황과 안전요원 배치, 운영 계획 등을 살폈습니다.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물놀이객들도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구역 준수, 어린이 물놀이 시 성인 동반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